네, 안녕하세요. 강원FC 김경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셨는데 현재 심경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게 솔직하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지만 빨리 갔다 오려고 마음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저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강원FC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저는 작년에 제가 K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포항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동점골을 넣었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데뷔골을 넣고 세러머니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동점골이어서 공을 가지고 빨리 뛰어갔거든요. 김병민 선수가 안 하고 문창진 선수가 세러머니 같이 하는 거예요. 창진이가 또 자기가 골랐다 해가지고 자기가 세러머니 해가지고 세러머니를 뺏겼죠. 그럼 지금 짧게 세러머니 지금요? 아, 그때는 제가 아기가 나올 때라 아기를 위한 세레머니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너무 못해서 너무 좀 아쉬웠어요. 지금 아기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기한테요? 네. 이렇게 뜬금없이. 그때 못해서 미안해. 네. 오진아, 아빠 그때 못해서 미안하다. 창진이 삼촌이 뺏어갔다. 강원FC에서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은 누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팬, 박다현 어린이.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강원FC 작년부터 되게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저를 되게 많이 응원해 줘서 저는 그 꼬마 팬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상무에서 뛸 때 다현 어린이가 또 만약에 응원 오면은 반갑게 또 인사하고 맞아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다현이랑도 한 번씩 이제 경기장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응원해 주겠다고 또 이야기해 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네, 상주와 강원이 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네. 심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심정은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고, 강원에서 좀 못 보여줬던 모습들을 또 상주 가서 강원FC를 만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 강원FC 팬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 넣고 싶어요. 세리머니 할 겁니다. 세리머니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골을 넣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또 꼭 골을 넣고 싶습니다. 그때 전 마지막으로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강원FC에서 해주신 영양사님과 어머님들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네, 강원FC의 기운을 받아서 쌍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우리 강원FC 식당이. 네. 경우 학교 저희 룸메이트. 네. 네, 이제 제가 상무에 가기 전에 제가 후배를 챙긴다면 저의 룸메이트인 김경호 선수를 챙기고 싶은데, 우리 경호가 오피셜 기사가 떴을 때 읽었는데 뭐 자기가 데뷔전 치르고 골을 넣으면 대게를 쏜다고. 경호가 또 대게집을 하더라고요, 영덕에서.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호 되게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감독님, 경호 한번 써주십시오. 우리 경호 잘하고 있습니다. 경호는 저희 광주 집으로 대기를 보내야죠. 박달대기로. 예, 그냥 대기 말고 박달대기로. 경호야, 한 시즌 잘 치르고 형이 뭐 잘해주진 못했지만 꼭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르길 바란다. 그리고 꼭 데뷔전 치르길 형이 응원할게. 경호 화이팅! 네, 제가 5월 28일 날짜로 네, 상주 상무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상무에 있더라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제가 또 강원FC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강원FC 또한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